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모론에 대해서 이모저모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모론이라는 게 뭐고, 왜 이렇게 그 사람을 잡아끌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은 그 음모론에 빨려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거랑, 또그 너머에 한번 가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걸 찍는 날 자체는 2023년 2월 1일인데 올리는 거는 좀 나중에 올릴 거예요. 왜냐면 어제 이맘때 제가 실방 하나를 했는데 오늘 지금 이걸 올려버리면은 그거랑 이거랑 연관성을 이렇게 또 그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에 빠질 수 있잖아요. 어제 그 실방은 실질적으로는 여러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또 여러 분들의 생각 이제 이런 것들이 를 살폈을 때 내가 할수 있는 게 어제 그 실방 마지막 어떤 인연에 대한 뭐라고 하면 될까 어떤 마음을 다하는 그런 거 그런 용어로 이제 그런 노력의 그 마지막으로 찍은 것이고, 지금 이거는 음모론 일반에 대해서 교양 수준에서, 근데 제가 늘 하던 말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다른 내용은 없고, 그동안 늘 조각조각 하던 얘기들이 오늘 이렇게 모아져서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얘기가 될 것이고, 음모론, 네, 음모론이 뭐죠? 음모론? 확실치 않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 어떤 그런 주장이죠? 근데 정말 우르르 몰리죠. 여러 영역에서 그러하죠. 이를테면은 정치 영역 같은 데에서 우르르 몰리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음모론이 제기될 때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를테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있고, 가장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하는 가수가 있는데, 내가 가장 노래를 잘 부른다라고 그 평가하는 가수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를 해서 그 가수는 지금 인생이 엉망이 됐죠. 노래를 너무나 잘하는 음모론에 패했죠.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을 수 있을까요? 참 얘기하기 어렵네. 정치 유튜버가 아니라서. 이를테면은 어떤 불행한 사건의 그 원인 이런 것에 대해서 요거는 요거네 하고 어떤 음모론을 제기해서 우르르 이렇게 사람들이 되죠. 잠수함이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쪽이든 이쪽이건 많이 있죠. 투표에 대한 거. 여기저기서 음모론. 딱 이걸 보니까는 딱 이렇게 된 거네. 하면은 우르르
우르르르르. 음모론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시작하면서 맨날 말하던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두 가지. 글이 됐건 말이 됐건 정말 좋은 글은 반박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반박 가능성이 있는 것. 글이 됐건 말이 됐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음모론의 주장은 반박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그 노래 잘 부르는 형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네. 근데 뭔 반박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참이나 거짓을 따져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르르르. 결국 무혐의 났죠. 그러나 그 음모론의 폐해로 모든 것이, 그 노래 잘 부르는 형, 모든 것이 다 망가졌죠. 어느 나라 잠수함이 이렇게 했네. 반박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라고 했을 때, 과학적으로 어떤 설명을 통해서 근거가 있어야, 이거는 과학적으로 요로요로요로한데, 이렇게 조립된 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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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서 반박이 가능한데, 그런 게 없이, 제가 근거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음모론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좀 다른 근거들이 있지. 다른 근거들 되는데, 그 근거는, 근거라고 말하면 안 되고, 드라마. 그 드라마를 근거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죠. 드라마를 쓰죠, 드라마. 드라마틱하고, 드라마틱하면은, 주장으로 연결이 딱 되면서, 우르르 그냥 가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는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반박 가능성이 없어요. 좋은 글이나 말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보통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따박따박 얘기를 하고 하는 글이나 말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폭발적으로 몰리고 엄청난 성원과 응원을 받고 그런 일은 별로 없죠. 맞는 얘기네. 이 정도지. 재미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 수학 문제 풀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재미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는 다 반박 가능성이 있는 근거들을 이 연쇄적으로 되면서 분석한 다음에 종합까지 해서 어떤 주장,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스토리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분법, 선악 이분법이에요. 방금 했던 걸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노래 잘 부르는 형이 왜 무혐의인데도 인생이 망가졌느냐? 악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선악이분법을. 그리고 뭐또 다른 진영에서 이것도 다른 소리가 나오면은 이제 낙인을 찍죠. 선악 이분법. 이걸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근데 진짜 그 앞쪽에 이 반박 가능성이 있는 게 좋은 글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선악 관련해서도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실한 사실에 기초한, 팩트에 기초한 판단이잖아요. 그 판단도 선과 악이 아니라 좋은 행위와 좋지 못한 행위, 이렇게 가면 재미가 별로 없지. 그러나 우리는 다그 불완전한 인간이라서 실수하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악마를 보았다 평론에서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최민식이 악마라면은 이병헌도 악마다. 나는 악마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쁜 행위, 악행이 있겠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선악 이분법이 굉장히 그 사람을 잘 빨아들여요. 스토리가 있는 데다가 선악까지 있으면, 그러니까 영화 중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크게 히트 치는 블록버스터 이런 영화는 선악이 딱 정확하고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게 음모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두 가지. 제가 주구장창 늘 반박 가능성이 있어야 좋은 거다. 선악 이분법을 벗어나야 좋은 거다. 반박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얘기 많이 할게. 근거가 있어야 주장. 이 연결고리. 그다음에 이제 선악 이분법 같은 경우에는 선악 이분법이 굉장히 하등한 종교적인 그 조로아스터 교에만 선악 이분법이 있죠. 기독교를 비롯한 아브라함ic 종교, 그리고 힌두교, 그리고 불교 이런 데 선악 이분법 깊이 들어가 보면 없습니다. 선악 이분법. 유교도 마찬가지고. 순자가 성악설 아니라고 했죠. 근데 선악 이분법일 때 가장 재미있어. 음모론에 빠져드는 사람, 그리고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떤 주장 앞쪽에 근거는 사실일 필요는 없어. 드라마틱하기만 하면 돼. 이 스토리 전개만 있으면 돼. 그리고 또 이용하는 게 그걸 통해서 선과 악을 탁 가르는 거야. 조로아스교 혹은 마니교 이쪽 그 지금의 이란 지역, 이제 이란 그쪽이 예전에 그 성행했던 종교예요. 근데 이제 성 어거스틴이 그거의 대혁명 전환, 빛과 빛의 결혼만 있을 뿐이다. 선악이 아니라 빛이 있는 상태랑 빛이 결여된 상태. 이게 혁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 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영화들이 그렇고, 영화뿐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또 뭐든지 이 진영이 나뉠 수 있는 것에도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 안 빠지려면 뭐를 하면 될까요? 어떤 주장이 있어. 어떤 주장이. 앞쪽에 뭔가가 있고, 그 다음 주장이 나와. 그 주장에는 강렬한 선악 이분법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낙인 찍히면은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저 아시는 분 중에서도 가객류랑 사기꾼이라는 소리가 파다하던데. 근데 근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사기꾼이라고 그 계속 하고 다닌 사람들이
한 줌도 안 되거든요. 두 사람이서 그렇게 했는데, 단 하나의 근거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악마와 악마다, 이거를 이제 계속 저는 이제 뭐 오랜 시간 이제 시달렸는데, 근데 그렇게 시달리고 나서 모든 게 밝혀지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강영유랑 뭐가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 이제 그런 게그한번 퍼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게 바로 잡히고 나서도 그거는 잘 재미가 없으니까 잘안 퍼지잖아요. 기억나는 것은 사기꾼? 악마? 그리고 언젠가 한번 봤더니 강영유랑이라는 사람 막 욕하던데? 저는 그때 제 주위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정확하게 다, 고소에 빡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다 대하명되고, 난 이러이러해서, 그리고 욕하고, 그걸, 그런 이유로 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근거 같은 거에 많이 관심을 두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은 이상한 이미지가 몇 년에 걸쳐서 씌워진다고요. 그죠? 근데 그 선악, 이분법을 그 지우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우기 전에 그 앞쪽에는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을 뿐이에요. 스토리와 느낌과 이런 게 있을 뿐이에요. 단 하나의 근거도 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흥미로운 주장이 있어. 유명한 음모론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모론들도 많고, 현대사회에서 제가 방금 말했던 뭐 정치 영역이 됐건 문화 영역이 됐건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이런 유튜브 내에서도 그런 게 있죠. 일단 주장에 이분법이 들어가 있으면은 유보해야 돼요. 유보. 이분법, 선악 이분법. 유보를 해봐야 돼요. 굉장히 엉뚱한 사람이 낙인 찍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게 회복이 안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뭐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막 이렇게 되고, 지금 그 노래 잘 부르는 형도 제대로 활동 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무혐의 나왔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어쨌든 간에 이분법이면 일단 한번 잠깐 유보해봐야 돼요. 유보하면서 뭘 봐야 되냐? 근거를 봐야 돼, 근거.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근거가, 강행유랑이, 뭐, B에게, 뭐, 100원을, 뭐, 뺏었다. 그러면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사기를 쳤구나. 너무 좀 단위가 적나요? 제가 최근에 그 채널 분석에 한 기억 최근에 지금 기억나는 마지막 그 수익이 0.08달러였거든요. 환율로 계산하면 100원 정도 될, 90몇 원 되겠죠? 지금 오늘 그 시세로 환율로 하면은 100원을 내가 했어. 그런 물증이 있어. 그러면은 악마로 하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 사람이 뭘 나쁜 마음으로 0.08달러를 훔쳤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 그 주장이 선악이야, 악마야, 악마. 악마, 사기꾼, 이런 낙인이야, 낙인. 낙인인 경우에는 일단은 무조건 유보. 언제까지 유보? 근거가, 그리고 그런 것은, 이분법적인 것은 굉장히 낮은 단계의 그, 진짜 원초적인 것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진영 논리라든지, 선악 구도라든지, 그리고 스토리. 사실이랑은, 사실이 아니면 어때? 스토리가 재밌으면 되지. 잠수함이 탁 나오고 이런, 이 과학적 증거가 없어도 스토리가 재미있으면은 확 몰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봐야 돼, 근거. 음모론에선 근거를 봐야 돼요, 근거. 근거를 안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빨려 들어가. 음모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까지 가보는 거죠. 음모론의 목적은 뭘까? 음모론의 목적은. 음모론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막 빨려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반박 가능성, 이 있는 말인지를 먼저 봐야 돼. 그리고 이분법이야? 이분법이면은 음모론일 가능성이 많지. 가격유랑이 0.08달러를 사기를 쳤다. 그러므로 가격유랑은 뭐 그거에 대한 뭐 저기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가격유랑은 악마다. 이러면은 이게 왜 그렇게 할까? 이게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야. 사람은 양쪽 진영에서 육에 강해. 육을 극복한 게 크리스 교죠. 이 마니교, 조라스교, 마니교 이쪽 계열이 다 이분법이거든요. 굉장히 재밌지. 거기에 이제 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빨려 들어갈 때는 과학적인 근거, 과학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근거, 이런 거보다는 스토리가 중요해. 스토리가 뭐가 이렇게 싹 이렇게 하고 딱 보니까는 딱 봐도 사기꾼인데? 이거는 느낌 있다고 와. 느낌 있다고 오는데, 요로요로 한 거야. 그럼 이제 그걸 잘, 뒤에 선악 그거 놔두고 유보해두고 잘 보는 거야. 보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 그런 걸 음모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박 가능성이 있는 근거, 반박 가능성이 있는 주장인지를 늘 확인을 하고 이게 지금 이분법 아닌지를 늘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도 그 형량이 이를테면은 아주 작은 형량에서부터 사형까지 있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에 속하면 무조건 악마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좀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게 뭔가 사람에게는 더 자극적이고 해가지고 좋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앞에다가 드라마틱한 스토리 하나만 넣어주면은 끝장나는 거야. 자,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갈게요. 음모론의 목표는 뭘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고 왜 지금 뭐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예시 들었던 그 거기는 망했죠 이미 자기들끼리도 깨져버리고 막한어
보수 유튜버들이죠. 거기서 했죠. 보수 유튜브에서. 그 노래 잘하는 형. 드라마틱하게 악마화 시켜서 사람 인생 아작낸 거.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진보 쪽이에요. 진보 쪽에서는 반박 가능성이 없는, 이거는 분명히 내 느낌에 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과학적인 조사 결과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느낌이 중요해. 내가 딱 보면 알거든. 진보 쪽에 그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지금 유튜버죠, 그죠? 그가 했던 거죠. 양쪽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가 음모론에 빠져들기 쉬워서 음모론은 두 가지 구성 요건. 반박 불가능함, 반박 가능성이 없고 선악 이분법. 요두 개가 드라마와 악마와 낙인으로 결합하면은 시너지가 올라와.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를 딱딱 유보하고 판단하라는 그 훈련을 늘 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 안 빠질 수 있는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왜 할까요? 양쪽 다 천문학적인 천문학적으로 벌었죠. 천문학적으로. 음모론의 목적은, 그래서 음모론을 하는 사람들은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해요. 그런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그게 머리가 좋다라고 표현하기도 되게 어려운 것이, 머리가 막 IQ 높고 그래도 잔머리 안 쓰는, 그 잔머리가 안 쓰면 안 발달하거든요. 토요일 날제 친구 생일인데 제 친구 IQ 높아요. 근데 잔머리 같은 걸안 써요. 잔머리는 굴리면 굴릴수록 이제 그쪽으로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잔머리가. 근데 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지. 아, 음모론만 확인하면은 내가 땡길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땡길 수 있는 한 다른 거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그걸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앞에 실시간 스트리밍 내용이랑 연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나중에 올릴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늘 해왔던 얘기고, 반박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선악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얘기까지는 늘 해왔던 거고, 그걸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일까에 대해서는 오늘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긴 하죠. 오늘 한 얘기 같은 걸 포함해서 그게 그 계속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욕망, 이런 것이다. 그런 거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 음모론도. 근데 이제 저는 자본주의 내에 살고 있고, 부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악마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막 하죠.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예시를 든, 쪽 중에 한쪽은 문제가 크게 생겼고요. 다른 한쪽은 문제가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음모론에 대한 이모저모였습니다.